제안했습니다. 한상규 대표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며 안 대표가 원한다면 대표 자리도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안 대표 측은 오늘 대구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며 장수희 측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삼선의 이진복 의원은 총괄 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선거 청부사로 불리는 김 전 위원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공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 국회에서 BBC 뉴스 최정우입니다. 여당과 정부